네, 계속해서 85년생, 을축년생 소띠분들 진행을 해볼게요. 몇 년생, 몇 년생 제가 차례대로 하고 싶었는데, 빨리 해달라는 우선순위가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부터 랜덤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을축년생 요청 주신 분은 같은 닉네임으로 두 번이나 독촉을 하셔서, 좀 급하신가 봐요. 아직 내년 올리면 멀었어요. 아직 2019년 7월 달이에요. 지금 많이 급하신 것 같아서 올려드릴게요. 근데 똑같아요. 뭐 어떤 띠를 먼저 하나, 어떤 띠를 나중에 하나,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띠가 빨리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 띠밸런스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역 한번 던져볼게요. 자, 손이풍 나고요. 위아래 다 바람입니다. 풍지관 났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제가 답을 먼저 구할 텐데요. 풍지관이라고 하는 괴를 뒤집으면 어떻게 또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네, 요 괴를 뒤집게 되면은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게 올해 조언이 돼요. 음량을 뒤집었을 때 풍지관이라는 것은 그 바람 아래에 불, 저, 땅. 땅 위에 바람이 분다. 이런 뜻이고,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관이라는 게 튼튼한 게 아니라 계속 살펴봐야 돼요. 이게 안정된 경자년은 못 되고요. 2020년 자체가 안정된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변화가 좀 있어요. 조직 이동이라던가, 뭐 인사 이동이라고 하죠. 인사 이동을 겪게 되신다거나, 혹은 이제 자리 보존이 잘안 되셔서 이직을 또 하셔야 되는 분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거의 도피하듯이 이직하는 게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이직이 안정되게 흘러가시려면은 좀 많이 재보셔야 돼요. 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또 겪어봐야만 알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경자년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조심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음량을 뒤집어 본다 그랬잖아요. 풍지관을 뒤집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얘는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오거든요. 네, 대축은 크게 쌓는다라는 뜻이에요. 커리어를 계속 쌓으셨다면 갑자기 변경하지 마시고 그 커리어대로 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직이나 이런 거를 쉽게 결정하시면 안 되겠죠. 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그냥 쉽게 쉽게 접을 수 있는 것이 사업이 아니겠죠. 어쨌든 변동은 쉽게 결정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또 1년의 흐름을 괴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사실 띠밸런스는요,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뽑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뭐 제가 돈 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또 이걸 굉장히 또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디테일하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저는 일단 6장을 뽑을 거예요. 네, 운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삼아 봐주십시오. 이게 끌려가요. 내가 운세를 믿어버리는 순간 끌려가기 때문에 제 혀끝에 끌려가지 않으시도록 그냥 재미삼아서 이제 다 뽑았고요.
이제 볼게요. 그 항상 저 입춘별로 보거든요. 입춘. 2020년 2월 초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출발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괜찮고요. 풍수왕이라고 해서 요 개는 고민하시던 일들이 일단 괜찮은 스무슬리한 아주 괜찮은 출발. 그러니까 뭔가 뭐 방해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고민하셨던 일들이 풀린 상황이에요, 이미. 예, 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울증년생 분들 중에서는. 이미 이제 목표로 했던 어떤 커리어를 얻으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해 출발이 아주 괜찮고, 그리고 3월달 들어가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요건 심지어 또 지천태예요. 지천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셨거나, 아니면 기존의 방향을 바꾸자고 그냥 한결같이 오셨던 분들은, 새롭게 그냥 출발하시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3월달부터 그냥 새 출발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라 조화가 굉장히 잘돼 있는 출발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또 오죠. 1년의 강약이 또 있기 때문에 4월 초와 5월 초, 양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태양력 기준이기 때문에 4월 초와 5월 초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삼풍고라고 해서 준비해왔던 일이 갑자기 캔슬이 되거나 무너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5월 초부터 6월까지죠. 6월 초까지인데 5월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화명의입니다. 예, 주변에서 환경적으로 운이 좀 다운됩니다. 안 따라주고요. 나의 태양이 땅 밑으로 집니다. 그래서 일적으로 좀 힘들 수가 있고요. 이걸 연애라고 생각하시면 예, 삐그덕거린다고 할수 있겠죠. 연애운으로 대체해서 보면 연애운을 따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달이라고 그랬잖아요. 5월달에는 두 사람이 잠깐 떨어져 있다거나 예, 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6월부터 7월 초에 해당하는 즉 6월 한 달인데 6월 한 달은 천택리라고 해서 아 죄송해요. 그 택례수 요건 택례수라고 하는데 택례수는 혹시 회사를 그만두셨거나 아니면 쉬고 계셨던 분들은 요때 재취업이 되세요. 재취업이 되실 거고. 그리고, 이거는 산수몽입니다. 예, 산수몽은 이제 7월에서 8월 초에 해당하는 기간인데, 뭔가를 선택을 하시기에는 아직 좀 멀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아직은 나의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내가 그 목표를 거머쥐기에 때가 아닌 거죠. 그리고 많이 멀었습니다. 더 배워야 하고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내가 거머쥐기에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제 8월에서 9월로 넘어갑니다. 8월에서 9월 달 넘어가는데 요거는 죄송해요. 화산녀라고 해서 아주 고독하고 외롭게 흘러가는 부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듣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화산녀처럼 그냥 고독하게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 예, 가을에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월달 넘어가네요. 10월달 같은 경우는, 10월달, 11월달, 요거는 어떤 목표를 향할 때 아마 가을에 또 어떤 그 재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매끄럽지가 않고 어떤 방해 공작을 받으시는 게 있어요. 환경이 잘안 따라준다거나 금전이 좀 부족하다거나 아마 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여름쯤에 겪었던 산수몽 때문에 이 일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 산수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시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힘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에 한번더 도전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풍천소축은 매끄럽게 풀리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 지금 힘에 부침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11월 달쯤 가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간이산이라고 하는 게거든요. 간이산은 산 위의 산, 즉 산이라는 것은 어긋날 산이고 더잘 되기 위해서 더잘 되기 위해서 잠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멈추고 운적으로는 정체되어 있고 어떤 일이 시원하게 풀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대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운이죠. 예, 가을 시기부터는 조금 힘의 부침이 있겠습니다. 을축년생 지금 소띠분들 얘기하고 있고요. 가을이 어떻게 보면 좀 고비네요. 가을이 좀 고비고 이제 겨울이 사실은 큰 고비예요. 겨울이 가미수라고 하는 괴가 났는데 이거는 지금 12월 달이거든요. 제가 지금 쥐고 있는 시기 자체가 가미수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일단은 누가 해결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혼자서 일단 기다리시고 버텨내시고 감내를 하셔야만 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럼 이제 1월 달이 드디어 닥쳐오죠. 1월 초부터 2월 이제 이건 12월이 지났고 1월 달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거의 연말 지나서예요. 예, 크리스마스 지나서부터 시작이 되고 천풍구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사업이나 일이나 혹은 연애사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확 빠져들어요. 예, 확 빠져들고 드디어 내 거야라고 이걸 찾는 거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업의 대상일 수도 있고 컨텐츠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을 수도 있어요. 찾고 싶었던 회사일 수도 있고 드디어 가고 싶었던 회사에 자리가 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인하고 매진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이제 입춘 때까지예요. 예, 입춘 때까지인데 1월부터 2월 초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뇌지에 일을 열심히 이제 해야 되겠죠. 혹은 찾았던 대상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에 대한 열정, 그 사람에 대한 열정, 그 회사에 대한 열정, 명분, 흥미. 아마 이거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까지만 조금 주춤하실 것 같고 1년의 큰 흐름 중에서 좀 힘드신 거는 1월달, 2월달 되면 요거는 확 풀려요. 확 풀리고 굉장히 잘 풀리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쩌면 내가 함께해야 할 사람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요. 이 시기에. 이게 1월달, 2월달입니다. 이제 신축년 넘어가시는 때일 거예요. 이제 그 뒤에 거는 제가 오늘 또 다시 봐야 되겠지만 일단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1년의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역시 크게 쌓아라라고 하는 조언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1년 강약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죠. 늘 긴장을 해야 하고 이제 조언을 한번 뽑아볼까요? 네, 주사위로도 조언을 뽑았습니다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역에게 한번더 양해를 구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지금 조언이 어떤 게 낫냐면, 요거는 이제 산합이라고 하는 괴예요. 산합이고, 산합이나 남들에게 으스댈 수 있을 만한, 뽐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목표나 환경을 얻게 되신다고 해요. 거기다가 중건천입니다. 건이천이라고도 부르는데 하늘에 그 6마리 용이 날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또 수천수라고 해서 아직 내가 거머쥘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면 좀더 갈고 닦고 노력하고 한결같이 정진하시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6마리 용이 물에 잠긴 용이 아니라 하늘을 나르는 용으로 내가 거머쥘 수 있는 감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성공한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또 2020년 경자년 한해 흐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85년 을축년생 분들, 예, 경자년 2020년 행복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